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캘리포니아에서 모두 3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지난해 20명에서 늘어난 것으로 차량 탑승자 27명, 보행자 3명, 모터사이클 운전자 1명이 포함됐습니다. 특히 사망자 중 차 안에 있던 14명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. 음주운전 체포 건수는 주 전역에서 모두 902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1028건에서 소폭 감소했습니다. 이번 집계는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가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된 지난 23일 저녁 6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의 최대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입니다.